봄의 한가운데 서산의 한 고택이 색노란 수선화로 물들어 장관을 이뤘습니다. 수수한 한옥의 멋에 드넓은 수선화 군락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유기방 가옥. 100년 넘은 한옥의 뒤뜰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군락을 이룬 수선화가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따스한 훈풍에 실려 은은한 향기를 전하며 상춘객의 발길을 이끕니다. 자기 도출하는 꽃말처럼 자존심을 지키듯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고고한 자태를 선사합니다. 여기 봐, 이쁘게! 상춘객들은 봄의 한가운데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라도 더 담으려 흐드러진 꽃밭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수수나가 피는 것처럼 제 마음도 활짝 펴갖고 다시 봄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5년 전 고택 주인이 한두 송이씩 심기 시작한 수수나가 오랜 정성을 기울인 덕에 봄나들이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대나무가 있었어요, 딜 안에. 그놈을 다 제거하고서는 그거를 심게 됐어요. 거름 주고 물 주고 깎고. 수선화와 함께 넉넉한 고택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수선화도 사갈 수 있습니다. 계속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수선화는 5월 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